제5장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 솔로몬 왕의 사후에 다윗 왕국은 아히야 선지자 예언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진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 들어온 사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앞에 온전치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왕조의 한 혈통으로 왕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윗 혈통이 아닌 자가 왕위에 올랐고 아홉 왕조가 왕위 찬탈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살인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나라는 한시도 안정되지 못한 채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악한 왕에게 빌붙은 방백들은 밤낮으로 행음을 일삼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수르의 침공 위협 속에서도 음란과 사치와 우상 숭배에 깊은 영적 간음에 빠져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무지하고 무력한 백성은 도탄에 빠져 가난과 굶주림에 한숨 짓고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고 탄식하며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초기에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언약 아래 있는 선민으로 여기셔서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이르시기를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품으시며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사랑의 줄로 이끄셨습니다. 집을 나가서 다시 창부가 된 아내를 찾는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 그리고 더러워진 아내를 향해 집에 가자고 손을 내미는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토록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신하였고 그 언약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권 강화를 위해 힘없는 백성을 억압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것을 단절시켜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노케 함이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본래 큰 용사로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며 다윗성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할 때 그 부지런함을 보고 감독자로 선발했던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솔로몬 말기에 이방 여인들을 들여온 문제로 국운이 기울어졌을 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열 조각을 여로보암이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지배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승리를 확신한 여로보암은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죽이기 위해 성급히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피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히브리어 라바브와 암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라바브는 증가하다, 많다, 번성하다 라는 뜻이며, 암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백성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았을 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르호보암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기 멍에는 히브리어 올로, 짐승을 통제하기 위하여 목에 끼워 넣는 쇠나 나무를 가리키며,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백성이 엄청난 국가 노역에 시달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백성의 제의를 거절하자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결국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왕권 강화를 위해 세겜과 분후엘을 건축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을 남유다와 완전히 단절시키고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그들의 새로운 신앙의 구심점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결국 온 이스라엘을 비참한 역사 속에 빠뜨린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우상화 정책에 반대한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향리와 산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을 내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끌고 오면 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7월 15일에 지키던 장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옮겨 절기를 삼아 지키게 하였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생각을 붙잡고 행하다가 결국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패역을 일삼던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분향을 자신이 직접 행하는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첫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열왕기상 13장에서만 16번 반복되고 있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로보암 왕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가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여로보암에게 그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할 때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로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분향하려는 찰나에 마침 남조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여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 정책을 책망하여 바르게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노도와 같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여로보암이 기세등등하게 자기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고 체포령을 내리자 그의 손이 허공에 들린 채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전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단에서 제가 쏟아지는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비로소 정신을 차린 여로보암은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고 다급하게 요청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니 그 마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실로 여로보암은 회개할 기회로 삼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으나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었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여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도무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그 죄악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그의 아들 나답의 즉위 2년 만에 바하사로부터 모반을 당하였는데 그 결과 여로보암의 온 집은 생명 있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하였습니다. 둘째,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였습니다. 남조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을 거느리고 북조 여로보암은 그의 두 배 되는 군사 80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실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될 정도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전쟁에서 오로지 자신의 군대만 의지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자그마치 5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만큼 대패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신 결과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강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어 죽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손이 회복된 이후에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맏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심으로 최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찾도록 했는데 그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습니다.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의 집 문에 당도하자마자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던 아히야는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속인 여로보암에 교만하며 기만적인 행동을 질책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참 선지자 아히야를 오랫동안 찾지 않다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리자 갑자기 그 선지자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었으므로 아히야의 책망을 염려하여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이 병들었던 것이 분명한데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면서 그 선지자의 혜택만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흉한 일로 그 보응을 받았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그 아내에게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라고 하면서 전했던 흉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의 집을 찢어 주었거늘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다. 셋째,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넷째,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겠다. 아이야 선지자의 책망과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을 쳐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 라고 하여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크나큰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가의 모든 사내가 들판에서 개와 새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심판 속에서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온 이스라엘의 애도 속에서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종말이 수치스럽지 않게 된 근거는 저가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가문 중에 오직 한 사람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뜻을 품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한 일에 대하여 어떤 랍비는 그는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 또 다른 랍비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길을 막으려고 그의 아비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보초들을 철수시켰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기뻐하고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송아지 숭배를 싫어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종 아이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와서 문지방에 돌아설 때 맏아들 아비야는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여로보암과 관계된 모든 자들이 끔찍하게 살육을 당하고 죽어서도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가에 방치되어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지만 그 가족 중에 단 한 사람 아비야만큼은 병으로 죽게 하여 묘실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으로 죽은 것은 수치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또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곧 죽임을 당함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은 이대 만에 이 땅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왕이라도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라는 신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두 번이나 남유다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며 우상 숭배를 주도함으로 집안 전체가 순식간에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백성도 범죄케 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삶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에서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이를 인함이었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동시키는 히브리어 카스의 히필령으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다, 하나님을 자극하여 성나시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들의 결국은 여로보암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죄악을 거듭함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인도한 패역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온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길을 나타내는 관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